예? 도둑질해요. 아니 상추가 어쩜 이렇게 잘 자랐대요? 어머 세상에 무슨 화초 기른 것 같아.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화초처럼 해놓고 하나도 안 뜯어 드셨어? 어우 대단한 거 아니야 이거? 어머 세상에. 와 선생님 꽃이 꽃 핀 것 같아. 꽃 상추 꽃 핀 것 같아. 어머 세상에 오늘 일로 오셔요. 집으로 오셔요. 이거 상추 쌈 먹게 가게로 오셔. 세상에 웬일이야 이게. 꽃이야 뭐야 이건. 상추라기보다 꽃이야 그냥. 이틀에 한 번씩 따가. 어머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따면 돼. 그 정도로 될까요 이게? 그럼 충분히 이만큼 내리는 거라면 이만큼 적어. 더울트에서. 예? 이것까지 흘트야. 아니요 아니요 또 흘트다니까. 또 흘트러 올 거예요. 내일 그럼 모레 오야죠. 예, 또 흘트러 올 거예요 이거. 세상에. 이야 이거 대박 아니야? 세상에. 그러게요. 촬영해야 돼요. 네. 아니 그래갖고 지금 저기인 거예요. 저 새비름. 새비름 저 가장자리에 있대 보니까. 고추 가장자리에. 그러게 이제 그거 새비름 놔둬요. 뜨덕하게. 아주 새비름도 많아 보니까. 세상에. 예? 새비름이요? 참비름이요? 아니 참비름 말고 새비름. 우리는 새비름. 예? 새비름이요? 예. 응. 아우 저기 윤 선생이 팔고 있어요. 저쪽에 윤 선생이 팔고 있으니까 안 주셔드려. 저기 윤 선생 있잖아요. 저기 당뇨초 사장님 안성에 그분이. 그러게. 아 세상에 무슨 이거 금방 또 이거 또 자라요? 요렇게 해놓고. 야 이거 세상에. 어머 이거 상추쌈 오늘 상추쌈 드시러 오셔요. 아니 상추쌈 드시러 오셔. 어 오늘 상추쌈에서 먹게. 어떻게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잘 자랐냐? 와 대박이다 진짜. 이틀이면 또 꽉 찬다고요? 와 대박 아니야 이거?